전국적으로 2천여 명 스님이 수행정 지난 신축년 동안거가 해제된 가운데 교구본사 조실로 추대된 뒤에도 선방에서 안거처를 나고 있는 법타대종사의 수행이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 조실 법타대종사는 이번 겨울에도 팔공산 운부암 선원에서 석 달간 대중스님들과 함께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대구 BBS 박명한 기자가 만났습니다. 남운부 북마하연이라 불리며 금강산 마하연 선원과 함께 조선시대 우리나라 2대 선원으로 꼽혔던 은혜사 운부암 선원. 은혜사 조실 법타대종사는 지난 겨울 석달 동안 이곳 운부암 선원에서 대중스님들과 함께 용맹정진했습니다. 새벽 예불을 시작으로 참선 수행은 물론 선원 안팎을 청소하는 울력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눈이 안 와가지고, 눈이 왔을 때는 저 아래 한 4km까지 눈을 쓸거든. 그런 맛이 없었지. 그러나 정진하는 데는 더 보탬이 됐고. 이번 동안거까지 27안거를 성만한 법타 대종사. 지난해 초 은혜사 조실로 추대된 뒤에도 안거 수행에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전통 종교로서 살아남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은 그야말로 우리 스님들이 스님다운 그런 생활을 하는 것. 수행할 때는 수행에 철저하고. 하지만 법타대종사는 이번 겨울 안거 기간 산문을 뛰쳐나가기도 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 사찰을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에 빗댄 여당 정치인을 질타하는 전국 승려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역사에 무식하고 현실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불교인들이 자각하고 자기 존재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그런 걸좀 확실하게 느꼈죠. 법타대종사는 불자들에게도 불자라는 것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참불자가 될수 있도록 수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불자로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만큼 내가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는 신심이 약하다는 얘기죠. 자기가 불자라는 것을 떳떳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참 불자가 되기를 바라고. 법타대종사는 앞으로도 수행의 끈을 놓지 않고 수행을 하다 생을 마감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찰 행정, 응? 뭐 주지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수행이 부족했고 또 이제는 수행 위주로 내참 일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겨울 안거를 마치고 운부암 선원을 나선 법타대종사는 주석처인 은혜사에서 수행 정진을 이어가며 설법을 통한 대중 포교에 나설 예정입니다. BBS 뉴스 박면입니다.